코로나19로 사상 초유의 비대면 성탄 예배가 열렸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아쉬움 속에 한국교회는 위로와 희망의 성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내년 1월 3일까지 6일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드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사역에 제약이 걸린 한국교회가 성탄절을 맞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희망을 전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8일 CT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올해는 사상 초유의 비대면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국교회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예년 성탄절 같으면 성도들로 북적일 시간이지만 올해는 다릅니다. 교회 문은 굳게 닫혔고 트림한 마당을 지킵니다. 혹시 성탄 예배를 현장에서 드릴 수 있을까 찾아온 한 성도는 아쉬운 발걸음으로 돌아갑니다. 처음 맞는 비대면 성탄 예배였지만 교회들은 팬데믹 시대 속 신앙인의 역할을 강조하는 동시에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 광명의 내일이 기다리고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주변 이웃들을 돌아보지 못한 점을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본연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는 신앙인이 영원한 생명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건 주님의 살과 피 때문이라며 어려운 시기지만 각자 그 은혜에 감사하는 성탄 대잔치를 보내야 한다고 설교했습니다. 광림교회도 비대면 성탄 예배로 성탄의 기쁨과 놀라움을 전했습니다. 광림교회 김정성 목사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샬롬의 선물이라며 그 예수를 고백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설교를 전했습니다. 상처받은 신앙인들의 마음을 보듬는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세해된 교회 소강성 목사는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 아픔을 겪으셨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현실에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있다며 그 상처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승화시키자고 권면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했던 올해 성탄절.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국교회는 예수 사랑을 기억하며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네, 이번에는 코로나19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인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고심 끝에 결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연장하기로 했네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도권의 2.5단계, 비수도권의 2단계가 28일에 끝나는 만큼 이들 조치의 연장이나 추가 격상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지난 27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의 주재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내년 1월 3일까지 6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비수도권에 적용 중인 2단계 조치도 연장됩니다. 네,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뭐 전국 3단계 격상 그 기준을 이미 초과한 상태이긴 한데 이렇게 유지 결정을 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2.5단계로 유지하게 된 것은 3단계 격상 시 예상되는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와 함께 현재 적용 중인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의 결과로 보입니다. 네. 정부는 주말 이동량이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고 특히 수도권의 경우 코로나19 유행 이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만큼 이번 주까지 환자 발생 추이와 의료체계 이력 등을 여력 등을 지켜보면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 종료되는 1월 3일 이후 거리두기 단계 조정 문제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럼 교회 예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교회를 포함한 종교시설은 수도권, 비수도권 예외 없이 전국의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교회 예배는 비대면을 원칙으로 해야 하고 모임과 식사는 금지됩니다. 네.
특히 비대면 예배 등을 위한 영상 제작에는 20명 이내로만 참여해야 합니다. 네, 코로나19를 맞아서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그 방역에 힘써 왔는데 일부 교회가 이제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거기에서 이제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그만큼 교회들도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앞서 사상 첫 비대면 성탄 예배 모습도 저희가 보도해 드렸지만 예. 한국 교회는 성탄절에 이어서 새해를 시작하는 송구영신 예배도 비대면으로 드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성도들로 북적이던 교회는 이미 정막감만 감돌고요. 텅 빈 예배당엔 목회자를 비롯해 예배 필수 인원만 띄엄띄엄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현장 예배 금지 조치로 예배당에는 온라인 예배에 필요한 20명 이내 인원만 입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무엇보다 3단계가 시행되면 1인 온라인 영상만 가능하게 돼 지금보다 더 큰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지역사회 감염 예방에 앞장서기 위해 교회 내부 방역 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올해는 더 이상의 모임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방역에 협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또 3차 재난지원금 대책 방안도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 27일 당정청 협의도 있었는데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액수 등을 공개했습니다. 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100만 원을 공통으로 지급하고 집합이 제한된 업종에 대해서는 추가로 100만 원 지급, 그리고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추가로 200만 원을 지급해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상공인들에게는 내년 1월에서 3월까지 전기요금과 고용산재보험료 납부를 유예하고 국민연금료도 3개월간 납부 예외를 허용해 사회보험에 대한 부담도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행 임대료 인하액을 70%로 상향하는 등 관련 세법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했는데요.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은 오는 29일에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인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모여서 성탄을 축하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한국교회는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과 섬김을 실천했습니다. 만나지는 못하지만 함께 마음을 나눴던 성탄절 한국교회 모습을 최대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24일 경기도 용인에 소재한 세덴 교회 앞 마당에는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한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와 성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성도들은 포토존에서 인증샷을 찍으며 아쉬움을 달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무의미하게 보낼 줄 알았는데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더 뜻깊고 성탄 예배는 온라인과 줌으로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있어서 답답했는데 이렇게나마 자리에 나올 수 있어서 좋았고 집에서 안전하게 보내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어려운 이웃과 나누고 싶은 선물을 기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성도들은 하루빨리 코로나를 종식시켜달라는 소망과 성탄의 기쁨을 나누기 위한 성탄 카드를 장식합니다. 이곳에 쌓인 선물들은 연령과 용도에 맞게 구분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우리 모두 버텨내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차갑지만 우리 마음에 따뜻한 화로 하나씩을 피우면서 견뎌내면 좋은 때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에델바이스 크리스마스. 행복한 교회는 매년 성탄절이면 지역 주민들과 소외 이웃을 찾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존의 성탄 섬김을 전환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방역을 돕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손수 만든 떡케이크와 선물 등으로 성탄의 기쁨을 알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이제 힘들어하시는 지역 주민께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 방역도 도와드리고 행복과 또 성탄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이렇게 가정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다니니까 너무 좋았고 성탄절이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너무 움츠려들어 있는데 우리 교회의 이런 작은 행사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도 포장된 과자와 방역 마스크를 전달하는 퀵보드 산타, 자동차 산타, 특히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 다양한 식품과 물품을 담은 성탄 선물을 배달하며 지역 주민들과 성탄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전화나 문자나 음악이나 이렇게 선물이나 이런 것으로 서로에게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위로하는 그런 성탄의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 한국교회는 다양한 방법으로 성탄의 기쁨을 전하며 사랑을 나눴습니다. CTS 뉴스 최태진입니다. 추운 연말이 되면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성탄절을 기념해 소외된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박세현 기자입니다. 울타리에 난 좁은 공간으로 하나씩 옮겨지는 박스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가 성탄절의 의미를 기념하기 위해 소외 이웃들을 찾았습니다. 서울 용산 지역의 한 텐트촌에 선물을 전달한 겁니다. 매년 성탄절마다 소외 이웃과 예배를 진행했던 한목협. 올해는 코로나19로 함께하는 성탄 예배가 어려워져 직접 나눔에 나섰습니다. 텐트촌에 거주하는 25명의 노숙자들을 위한 박스에는 내복, 목도리, 장갑, 핫팩 등 방한용품과 마스크, 또 식품 등 생필품이 넉넉히 담겼습니다. 한목협 임원들은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추위에 무방비 상태로 놓인 노숙자들의 고충을 듣고 위로를 전했습니다. 한목협 측은 교회는 세상 한가운데서 늘 섬기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며 교회의 사회적 역할과 나눔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어려운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 살고 또 그렇게 사역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2020년 코로나19 때문에 참 유난스럽고 그리고 참 쉽지 않은 해였는데 우리 사회 모든 분들 힘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성탄의 의미를 실천하기 위한 예수 사랑의 손길. 소외 이웃들의 겨울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의 통합총회가 성탄절을 맞아 노숙인과 함께하는 성탄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 강화로 현장에는 예장통합총회 신정호 총회장과 서기 윤석호 목사, 변창배 사무총장만 참석한 가운데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햇살보금자리 시설장 김기용 목사에게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이날 행사 외에도 전국 18개 지역에서 노숙인과 함께하는 성탄 행사를 진행했으며 6천만 원 상당의 기금과 물품을 노숙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한국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가 국회에 모자보건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기공협은 헌법재판소가 올해 12월 31일까지 모자보건법을 개선, 입법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며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도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할 수 있는 모자보건법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사회적 또는 경제적 사유로 불가피한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면 6주 이내로 제한해야 할 것이라면서 신앙과 양심의 자유에 따라 의사가 인공임신 중절 시술을 원치 않는다면 거부권을 갖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5개 교회 목회자 모임인 사김과 섬김이 지역사회와 연합해 대한민국 피로회복 헌혈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사김과 섬김은 코로나19로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한국교회가 나서 수혈이 필요한 환자를 위한 헌혈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김과 섬김 주승종 공동대표는 성탄절을 맞아 교회가 앞장서서 피를 나눈다면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하는 방법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헌혈 캠페인은 성탄절을 시작으로 내년 부활절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교단과 연합기관의 동참을 이끌어내 한국교회 전체가 참여하는 헌혈 캠페인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교회 재활성화 지원사업의 첫 결실로 충주에 있는 참된 교회가 1억 원을 지원받아 코아센터를 개관했습니다. 신흥 개발 지역인 서충주 신도시의 전략적 선교를 위해 개관한 코아센터는 지역 안에 없는 초중 학생들을 위한 북카페, 독서, 요리, 미술 교실로 활용하는 한편 장년들을 위한 핸드 드립 커피와 악기 교실 등으로 지역 주민과 소통할 계획입니다. 참된 교회 김현복 목사는 지역으로 보내신 선교사라는 마음을 갖고 지역사회 안으로 들어가 섬기겠다고 말했습니다. 개관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기성 한기채 총회장은 움직이지 않는 교회는 결국 서구처럼 박물관 교회로 전락할 수 있다며
흩어져서 가정과 일터가 교회가 돼서 그 안에서 생명력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국내선교위원회는 총회장 중점 사업으로 성장 잠재력이 있는 교회의 성장과 재활성화를 위해 교회당 이전과 확장, 수리가 불가피한 11개 교회에 총 5억여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독교 교단협의회가 제주교총, 제주도민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제주 학생인권조례 반대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제주 기독교 교단협의회 회장 류승남 목사는 학생 및 교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학교 규칙을 수정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불필요한 제주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교권과 학습권을 침해하고 인권교육이라는 명목 아래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육을 하며 교육 구성원 간의 갈등을 유발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고양시 기독교총연합회가 52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직전 회장 일산 세중앙교회 강성봉 목사는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며 말씀을 붙잡고 중심을 잃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총회에서는 지난 회기 사업보고 등 회무를 처리하고 임원선거를 통해 일산 명성교회 문성욱 목사를 신임 대표회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깨움과 일견이 하나가 되어서 깨어서 기도하고 교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고 방에 충실해서 이 나라에서 정말 칭찬받는 기독교인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인천광역시 기독교총연합장로회가 40일에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인기총 총회장 김기덕 목사는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은 사랑과 감사라며 각자의 처소에서 받은 사명을 위해 노력하자고 전했습니다. 2부 총회에서는 임원 선거를 통해 학익교회 문세득 장로를 신임 총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취임 인사를 전한 문세득 장로는 인천시 복음화를 위해 기도로 무장하고 어려운 시국을 이겨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CTS 울산방송운영위원회가 7회기 정기총회를 가졌습니다. 개회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CTS 울산방송 이사장 이성택 목사는 오직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며 사명감을 가지고 합력하는 CTS 울산방송과 운영위원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정기총회에서는 전회의록 낭독과 회순채택, 감사보고를 진행하고 손다론 장로를 신임 운영위원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이한승 기자입니다. 마음이 어려운 목회자와 성도를 위한 신간이 나왔습니다. 목회자의 마음, 성도의 마음입니다. 책은 목회 과정과 삶에서 스트레스, 탈진, 우울 등을 겪는 신앙인들을 이해하고 돕기 위해 출간됐습니다. 건강한 목회와 삶을 위한 조언들과 함께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는 법, 교회의 분열 없는 성숙을 위한 제안들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경험과 고민을 체화해 책을 쓴 총신대 신학대학원 목회상담학 이관직 교수, 마음이 어려운 목회자와 성도를 비롯해 그들을 돕는 기독교 상담사 모두 책을 통해 도움을 받고 건강한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마주한 신앙인의 영성과 삶의 방향을 말하는 책, 위기의 시대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1장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2장 그럼에도 소망할 수 있는 것은으로 구성된 책은 성경 구절과 예화 등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성숙한 신앙 성장의 기회와 위로를 전합니다. 저자는 신앙인이라면 시대에 따른 위기도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책을 통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 지혜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시대에 발맞춰 변화하는 선교, 지금 우리 시대에 비즈니스 선교의 돋보기를 대고 그 방향을 짚어보는 신간, 지금 여기 선교의 시대입니다. 12명의 저자가 참여한 책에는
현 시대의 선교 사례들과 글로벌 선교의 방향, 문화와 세대별 선교의 특징 등이 담겼습니다. 자세한 선교 현황과 함께 구체적인 비즈니스 선교 모델들을 제시하는 게 장점입니다. 비즈니스 선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물론 지역교회 목회자와 경영인, 선교계 리더, 현장 선교사 등 다양한 이들의 목회 선교에 대한 이해와 적용을 돕는 책입니다. CTS 뉴스 이한승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9도, 낮 최고기온은 4도에서 16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30일과 31일은 충남과 전라도, 제주도에 눈이 오겠습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